이게 바로 144Hz 모니터예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거의 2주 만에 여기서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베트남, 독일 갔다 온다고 제대로 된 리뷰를 하지 못하는데 오늘부터 다시 제대로 된 리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주연테크의 리오나이 Q32CKR 게이밍 모니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이 게이밍 모니터의 언박싱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약 두 달 전쯤에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약 두 달 동안 언박싱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연테크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 다른 거 리뷰를 많이 한다고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제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은 약 38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게이밍 모니터 무려 144Hz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이거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언박싱 칼입니다. 근데 오늘은 언박싱 칼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엄청 인기 있는 제품이거나 대기업이 아니라면 봉이라벨 실을 잘 쓰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모니터, 컴퓨터 관련 기기들은 봉이라벨 실이 잘 없어요. 이렇게 싹 잡아당기면 어우 빡빡하게 되어 있네요. 모니터를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게 32인치 모니터라서 굉장히 커요. 박스 자체도 크고 무게도 엄청나죠. 조립에 필요한 나사랑 드라이버가 함께 들어있네요. 내가 반대로 이걸 들었구나. 이렇게 반대로 들어보면 여기 여러가지 구성품이 있어요. 구성품은 사용설명서, HDMI 케이블, 전원코드, 받침대, 스탠드. 어?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오! 이건 DP 케이블인데 미니 DP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 오! 모니터 패널에 무게가 좀 돼요. 오, 요즘은 중소기업 모니터도 퀄리티가 좋게 나오네요. 예전에 제가 일반 모니터를 구입했을 때는 이만한 퀄리티가 아니었어요. 물론 가격 자체가 10만원대, 20만원대였긴 하지만 이거는 중소기업이지만 이제 30만원대 제품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완전 막 대기업처럼 좋은 건 아닌데 이 가격에서는 괜찮은 퀄리티예요. 자주 보는 전면의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뒷면은 좀 약간은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위쪽에는 주연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 특이하게 이 제품이 뒷면에 RGB 백라이트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모니터는 뒷면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뚫려있는 공간에서 간지용이 아닐까 싶어요. 모니터의 단자는 HDMI 2.0 2개와 DP, 미니 DP,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모니터가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숨겨놓는 버튼은 어쩌면 슬림 베젤 디자인을 위해서 숨겨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컨트롤할 때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모니터의 버튼을 자주 클릭할 리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클릭할 때면 아, 이 버튼이 뭐지? 저 버튼이 뭐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LG의 모니터가 그런 걸 좀 잘해놨어요. LG 모니터는 하단에 조그 버튼처럼 좀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워가 있고 스피커가 두 개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상단에 통풍구와 같이 있는지 아니면 아래쪽 이쪽 부분에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립을 해보죠. 이걸로 이렇게 때려서 망치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밑부분에 받침대를 연결해주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니터의 받침대, 이 스탠드의 품질이 좋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높낮이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좌우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상하 좌우 다양한 방면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품만의 문제가 아닌 게이밍 모니터들에서 저는 이렇게 왜 삼각형으로 모니터 받침대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불편하냐면 보통 게임을 할 때 키보드를 올려두고 마우스를 올려두잖아요. 이 키보드는 10키리스라서 좀 짧은 편이지만 10키가 있으면 이까지 모두 닿아요. 근데 모니터와 키보드의 간격이 좀 좁다 보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여기에 자꾸 닿게 돼서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스탠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현테크 게이밍 모니터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2인치 WQHD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144Hz 1ms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커브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패널은 삼성의 PVA를 사용했으며 250 칸델라의 밝기 3000:1 명암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RGB 108%의 색영역을 지원하는데 HDR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플스나 엑스박스를 연결한다면 제대로 된 HDR 컨텐츠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AMD의 프리싱크를 지원하며 플리커 프리도 지원합니다. 기존의 모니터와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이거부터 맞춰줘야 돼요.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해상도가 WQHD가 아니라서 오! 해상도는 제대로 맞춰줬고요. 144Hz가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60Hz라고 되어 있죠. 모니터의 화면 재생 빈도를 144Hz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144Hz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HDR 및 WCG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뭔가 색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HDR을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끄고 써야겠어요. HDR 설정은 따로 뭔가 만져줘야 할 게 있나봐요. 오랜만에 또 144Hz로 게임하는 거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모넥스 제품을 써봤는데 모넥스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색감에 있어서는 좀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 주현테크의 이 게이밍 모니터는 따로 세팅을 안 해도 기본적인 색감이 괜찮아요. 맥북 프로 스피커보다 못한데요? 한동안 평면으로만 쓰다가 커브드로 게임을 하니까 이 몰입도가 좋네. 오버워치에서도 144Hz 설정을 해주고 기대가 되는데요. 엄청 부드러운데? 와. 부드러운 거 봐. 와, 이 144Hz. 할만한데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 스탠드를 보더라도 여기 중앙에 선 정리를 하기 쉽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 키보드 같은 거는 일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이런 파워 케이블은 굵어서 이 공간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리오9 게이밍 모니터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144Hz의 모니터를 써보는데 역시 게임할 때는 144Hz 모니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에 봤을 때는 144Hz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쓰다가 60Hz 모니터로 게임해보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144Hz 모니터죠. 그래서 주현테크의 제품을 써보니까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면 모니터의 받침대, 스피커, 그리고 버튼의 조작성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이제 당분간은 해외 출장이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